세계언어 어조계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사. 세계언어 어조계 분류에 있어 한국의 역사가 중요하다. 언어의 어족을 구분할 때 단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로 크게 분류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100% 교착어라든지 100% 굴절어라든지 100% 고립어 즉 분석어라는 것으로 분류되는 언어는 없다. 대체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튀르키예어, 헝가리어, 핀란드어 등은 교착어의 유형에 해당하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은 굴절어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은 고립어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교착어나 굴절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도 어순의 제약이 있으면 고립어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된다. 즉 한국어도 굴절어적 성격이나 고립어적 성격이 조금씩 있는 것이 된다. 특히 영어는 현대로 오면서 고립어처럼 변화해 왔다. 교착어냐 굴절어냐 고립어냐 하는 것은 계통상으로 분류되는 어족과 사실상 독립적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언어 유형의 유사함은 계통상의 연관성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면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가 교착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서로 같은 조상 언어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곧 조상이 같더라도 언어 유형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로지 일반적으로 단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교착어냐, 굴절어냐, 고립어냐 하는 것이며 어순에 따라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냐 또는 동사 주어 목적어의 순서냐로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단어의 조어 및 활용 방식에 따른 구분이나 어순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인도 유럽 어족은 굴절어의 특징을 지니고 알타이어와 우랄어는 교착어의 특징을 지니며 고립어는 어순이 고정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세계 어족의 분류 문제. 어느 어족의 계통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위 고립어로 바스크어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교착어이면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으로 바스크어를 사용해온 사람들의 조상에 대한 역사를 연구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드라비다어는 사용지역에 따라 어순의 다양성을 보이며 산스크리트어는 굴절어에 해당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어 사용 집단에서 분리되어 나온 역사를 가지면서 단어의 유사성을 보이며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로 한국어와 같은 유형이다. 또 핀란드어나 에스토니아어는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지만 교착어에 해당하며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고립어이지만 역사적으로 상형문자를 사용해오던 한국어 사용국가에서 후대에 분리된 어족에 해당한다. 그리고 라틴어는 굴절어로서 주어와 목적어가 어순의 매우 다양성을 나타내었지만 굴절이 약해지면서 고립어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제한이 따르게 되었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라틴어 후손 언어들은 훨씬 고립어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영어를 포함한 게르만어도 라틴어 계통과 유사한 변화를 거쳐 고립어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영어는 두드러지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에 제한이 따르는 고립어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교착어나 굴절어는 자유어순 즉 대개 어순에 어느 정도의 변이가 가능하지만 고립어는 어순이 훨씬 고정적인 점이 다르다. 굴절어는 어순을 자유롭게 해도 주어나 목적어가 무엇인지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한국어처럼 교착어도 주어 표지나 목적어 표지를 부착시키는 방식이므로 자유어순으로 가능한 면이 있다. 반면 고립어는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하려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는 수단이 어순이므로 어순 변이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라는 언어 유형의 유사함이 어족이라는 계통상의 연관성과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어떤 언어의 유형이 여러 세대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기가 쉬울 수 있으나 언어의 유형이 바뀌는 일도 전혀 드물지는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 어족의 계통 분류와 관련하여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라는 형태론적 유형론과 어순의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언어 사용 집단의 역사적 분화의 관점에서
어족의 분화에 의한 어족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